네, 라이너의 라라디오 20화 특집 오랜만에 찾아왔죠. 거의 한 달 넘게 라디오를 안 하다가 이번에 1000개 특집 동영상과 더불어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많이 찾아주시는 바람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20화 특집 라이너의 오늘은 특집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랜만에 우리 그 시작할 때 듣는 주제가 한번 들어야 되죠. 네, 주제가가 예전에 바뀌었었는데 오늘은 예전에 듣던 그 주제가 그대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라디오 정통의 주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제가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주제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발전이 없네요. 발전이 없고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의 근황을 들려주는 코너죠. 라이너의 근황. 라이너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궁금해하시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이너의 근황. 아, 네. 라이너TV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는 꽃피는 봄이었는데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5월 중순에 제가 이제 건강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잘 되지 않았고요. 이제 여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아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저로서는 방송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종류의 근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너의 근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건강상의 문제는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좀 더 그러니까 예전에 라이너 TV에서 라라디오를 할 때보다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약간 좀 길어졌어요, 방송이. 그랬고, 그 다음에, 역시 근황이라면, 요거는 다음께 라이너 TV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네, 동영상 1000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영상 1000개를 드디어 넘었고요. 원래 기존에도 넘을 수 있었는데, 사실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 좀 멈추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00개 특집 동영상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1000개 특집 동영상이 부담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1000개 특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집 라디오도 올리고, 그리고 그 노래도 한곡 제가 불러서 올리려고 합니다. 준비를 몇개 하고 있어요. 몇곡 정도. 그 전에도 좀 천천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뭐좀 너무 걱정 마시고요. 라이너의 근황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 TV에 생방 시청자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십니다. 옛날에는 3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6, 7명 이 정도로 두 배, 100%의 성장을 이루었다. 역시 라이너 TV는 대단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되고요. 라이너의 근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키워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정할 건데요. 키워드 가기 전에 음악을 틀고요. 우리 라이너 TV는 항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분들이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퀵뷰를 드리는 퀵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키워드로 잡을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항상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음악이 있어요. 바로 동심파괴 음악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죠. 네, Catch Me, Catch You, Rock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ch Me, Catch You 나갑니다.
아, 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 오늘은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두 분을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초심을 말씀하신 분하고요. 이제 라이너TV 성장기 두 개를 선정을 해서요. 제가 라디오 끝나는 대로 퀵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라이너TV 1000화 특집이니까요. 1000개 동영상 1000개 특집이니까 일단은 좀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라이너TV 성장기. 라이너TV 성장기인데 일단 라이너TV의 시작과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아, 너무 길면 안 되겠다.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라이너TV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네, 원더보이로 치면은 1년 가까이 돼가고요. 제대로 방송을 시작한 걸로 하면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라이너가 일단은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작년 여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큰 문제를 좀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할수 있는 일들을 좀 찾다가 우연찮게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뭘 몰라서 내가 잘하는 게임 올리면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보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원더보이를 올렸죠. 올리고서 한달 정도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안 오르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왜안 오르지? 하면서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와 던전앤드래곤을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이젠 잘 되겠지 하고서 석달 있다 보니까 여전히 안 올라요. 그래서 아, 이거 제대로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게 나한테 즐거운 일일까? 요걸 먼저 생각을 했죠. 내가 방송을 재밌어 하나? 방송을 하면 즐거울까를 생각했는데, 일단은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왕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한석달 정도, 석 달, 넉 달을 그냥 상황만 지켜봤거든요. 생각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격상 한번 시작하면은 좀 많이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 천개 약속을 걸고서 시작했었죠. 이왕 하는 거 동영상 천 개쯤은 올려놓고 어디 가서 내가 방송 좀 해봤다라는 말을 하자.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천 개를 올리기로 했던 거고요. 성장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하고서 방송을 처음에는 다음 파트하고 아프리카 동시 이원생 중계를 했었어요. 그때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흑마법사 할 때쯤 아프리카 방송이 시작이 됐죠. 그때는 아프리카 방송하고 그다음에 다음 팟을 동시에 했었어요. 동시에. 그러다가 다음 팟을 안 하게 됐습니다. 다음 팟을 안 하게 되고 아프리카만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시청자가 몇 명이었냐면 시청자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시청자 한명 보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한 분이 지금은 안 계신데 항상 오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의 두 달, 세 달을 혼자서 계속 오셨어요. 물론 가끔 이제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한달 내내 혼자서 방송을 보셨습니다. 거의 한달 내내. 뭐, 일주일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혼자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면 나도 방송을 못 해. 방송을 켰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떠드는 거예요. 혼자 떠들면서 방송하고, 그리고 그분이 한분 계십니다. 제가 참 고마워하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한 명이서 보고, 그리고 가끔, 이제 지금,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이 가끔 와주시면은, 그때 이제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라이너TV가 어느 정도 유명세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 생기고, 요즘은 연관 검색어도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영광 검색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라이너의 출세작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전 앤 드래곤, 프린세스 메이커, 스타2,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요런 작품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작품들이고, 요것들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나, 뭐, 던전 앤 드래곤,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는 이걸 보시고서 생방송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그거 보시다가, 재밌다 싶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냥 아프리카에서 누가 와우 방송하길래 와서 보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분, 두 분씩 오시면서 라이너 TV가 점차 성장세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잘못된 수를 넣은 적이 한두번 정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수를 둔 적이 많이 있고, 나쁜 수를 두번 뒀는데, 첫 번째 나쁜 수가 뭐였냐면, 제가 그, 한 번은 기억나실 거예요. 올해 초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쯔꾸루 게임을 한 20개 정도를 해서, 미친 듯이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은 쯔꾸루 공포 게임만 계속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읽기에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이 지치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스팀 게임 위주로 하면서, 스팀에서 다양한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황 게임을 위주로 쭉쭉쭉쭉 올린 적이 있어요. 실황 게임만 너무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두개 정도 제가 실수를 했죠. 가장 좋은 것은 쯔꾸루도 하고 실황도 하고 공략도 하고 요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치고 어느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치고 이두 번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황은 실황대로 하고 또 공략은 공략대로 근데 라이너 TV가 아주 잘둔 수로는 역시 많은 그 기획물들에 있거든요. 라박사의 공포 게임 연구실이라든지 추억의 오락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라라디오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 좀 보기 힘든 그런 컨텐츠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라이너 TV의 장점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너 TV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라이너 TV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임들은 와우, 스타크래프트, 프린세스 메이커, 던전 앤 드래곤, 그리고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Wii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결정적으로 라이너 TV의 발전에 기여한 그런 작품들이죠.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라이너 TV의 성장기는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심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이너에게 초심이란 어떤 의미냐? 저의 초심은 항상 그렇지만, 10만 구독자. 10만 구독자가 초심입니다. 10만 구독자를 이룰 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만 구독자를 얻겠다는 의지가 저의 초심이에요. 그렇구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0만 구독자. 나는 10만 명을 한번 줄 세워보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입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구독자 10만 명을 한번 줄 세워보겠다. 요런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야망입니다. 야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의 초심이 아니라, 다른 초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라이너 TV가, 가지고 있는 다른 초심은 그런 겁니다. 그 일단 라이너 TV는 욕이 없죠. 네, 라이너 TV는 욕이 없죠. 욕을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시청자분들을 존중한다. 방송을 하는 건제 마음이죠. 그죠? 방송을 하는 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임하고 하고 싶은 방송을 하죠. 하지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청자분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게 제 목표고요. 제 초심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는 두지 않는다가 제 사실 초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무리수를 둔다든지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라이너 TV는 라이너만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좀 일관성 있는 모습, 일관성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프린세스 메이커 2를 혹은 원더보이를 공략할 때의 그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다른 게임을 공략할 때의 모습이 약간의 발전은 있을지언정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초심은 그거예요. 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비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어그로 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그로가 많았어요. 어그로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보면은 어그로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다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와서 누구는 어떤데 뭐 이렇다, 누구는 어떤데 너는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고 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막 소리 지르거나 오버하는 강호동 같은 스타일이 있죠. 강호동씨 같은 강호동씨는 재밌죠.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경쾌하게 막 웃으면서 진행하는 유재석씨 같은 스타일도 있죠. 그분도 재밌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그분들보단 덜 시끄럽지만 또 이렇게 짓궂은 농담을 주로 하는 신동엽씨 같은 진행자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진행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진행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미 카엘이라든지 뭐 이런 진행자들이 있으니까 같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도 크리스 락 같은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스타일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전혀 배제하고 위트만으로도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긴데 제가 만약에 스타일을 바꿔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당장 그만두는 게 좋죠. 그죠? 왜냐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 억지로 하면 그것만큼 어색한 게 없거든요. 본인이 불편하면,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이 불편하면 아마 듣고 있는 여러분이 더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이상하게 오버하고 막 이러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초심은 그런 겁니다. 무리수를 두지 말자. 그리고 항상 시청자분들을 존중하자. 그리고 이왕 방송을 하고 이왕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거라면 뭔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혹은 방송을 보시면서 재미도 얻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것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치 있고 어떤 컨텐츠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방송을 하자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실황영상에 대해서도 사실 전 좀 그래요. 실황영상도 스탠리 패러블 같은 거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진행자가 미리 그 게임을 많이 해보고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그 게임을 발견했을 때 어떤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또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또 한편으로는 한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아주 성공한 게임 방송 진행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초심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 요게 초심입니다. 성실
저는 성실한 걸 최고로 쳐요, 사실. 전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제가 가장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많죠. 많은 게 있죠. 하지만 저는 성실한 사람이 가장 부럽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악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좀 성실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해왔는데 언제 불성실하게 변할지 모르는 게 저라서 아무튼 최대한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언젠가 만약에 제가 칭찬을 듣는다면 아, 저 사람은 참 성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려면 정말 성실하게 해야겠죠? 초심은 그 정도입니다. 성실하게 할 것, 시청자분들을 존중하고, 욕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스타일대로 하고, 요런 겁니다. 자, 그래서 초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초심은 잊기 쉬운 것이죠. 다들 초심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초심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초심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스타일을 바꾸진 않겠습니다. 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키워드, 라이너TV의 성장기, 그리고 라이너의 어떤 초심이 어떤 건가, 초심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심을 잘 지키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고민 상담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인데, 오늘은 주제가 별로 특집이기 때문에, 천화 특집이고 계속 천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청자 참여 코너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요일별 주제가 원래 오늘은 글로벌 게임 투데이거든요. 글로벌 게임 투데이를 뒤로 미루고, 요 음악 끝나고 나서 바로 시청자 참여 프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는, 라이너에게 물어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라이너한테 질문을 하면, 뭐뭐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게 바로, 시청자 참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도록 할게요. 항상 듣던 음악. 이 음악이 안 나오면 뭔가 섭섭하죠. 네, 성우 양정화 씨의 노래입니다. 프렌즈.
네, 시청자가 참여하는 라이너에게 물어봐 코너죠. 라이너에게 물어봐. 네, 이런 코너입니다. 일단 아까 채팅창에서 나온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라이너는 방송할 때 말고는 뭘 하느냐.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도대체 뭘 하느냐. 중요한 얘기죠.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병원을 갑니다. 보통 병원을 가고요. 병원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세상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이 많다는 거,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다니지 않을 때는 이제 책을 읽거나,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합니다. 저는 작품을 만드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술인이다, 라이너는. 지성인이자 예술인. 그렇습니다. 방금 좀 물을 좀 마셨고요. 자꾸 기침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 그런 것들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작품을 읽을 시간이 좀 적어서 그게 좀 슬프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질문이, 게임이 왜 좋은가요? 이런 얘긴데요. 자, 다른 거 계속 질문하세요.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이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우리가 하는 게임들은 전부 다 비디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가 눈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되는 게임들이죠. 즉 영상이 있는 게임들, 우리는 그런 게임들을 하고 있죠. 영상이 있는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있는 게임들이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문화의 결산이라고 할까요? 총결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가 필요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 있는 온갖 역사, 문학, 미술,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은, 인류 문화가 낳은 총 집약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문화 콘텐츠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게임은 다른 것들로는 불가능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고 할 때, 어떤 내러티브 장르를 본다고 할 때, 그 내러티브를, 그 어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고,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기본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아니면 카메라 워크를 무슨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영화나 문학이나 뭐 만화 같은 경우는 인물들의 생활을 삶을 우리가 지켜보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간접 경험이죠. 근데 게임은 좀 달라요. 게임은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을 조종합니다. 내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얻는 경험은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뭐랄까요? 그런 영화나 만화 혹은 소설을 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한 건데, 간접 경험을 얻으라는 거죠. 인생에서 얻는 경험보다 앞서서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간접 체험을 해보자. 근데 게임은 직접 체험이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어떤 장르보다도 훨씬 더 스토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잘 맞는 게임은 한번 하면 그 여운이 길게 가죠. 그리고 그 감동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직접 조종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드는 이야기는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관여했거든요. 직접. 직접 내가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관여한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전을 했다. 창세기전을 해서 흑태자가 마지막에 아수라를 타고 신들을 전부 무찔렀습니다. 그 이야기죠. 창세기전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진행한 것은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전의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올린과 흑태자의 모습, 그리고 중간에 뭐 이올린과 흑태자가 키스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GS죠. 그레이 스케빈저랑 이렇게 키스신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어요? 내가 곧 흑태자거든. 내가 움직인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만드는데 내가 관여했단 말이죠. 이올린과 GS의 관계를 만드는데 내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7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를 잊지 못하겠어요? 왜 티파를 잊지 못하겠냔 말이죠. 걔네들이 싸울 때 걔네들을 조종한 게 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산업은 키우면 훨씬 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플레이어들에게 더 깊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좀더 많은 부분의 발전이 아직도 많이 가능한 이런 거죠. 사실 소설은 엄연히 말해서 기술적인 발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소설은 즉 다시 말해서 소설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결국 소설은 기술적 발전은 끝났어요. 여기서 더 좋은 종이가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종이가 개발될 수도 있겠지. 정말 좋은 잉크가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 발전은 끝났어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정말 새로운 물감과 새로운 색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국 뭐 조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끝나겠죠. 근데 게임은 발전할 여지가 충분해요. 다른 예술에 비해서 다른 예술의 장르에 비해서
게임은 완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은 등장한 지 정말 정말 역사가 하찮을 정도로 적은 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의 역사는 호메로스까지 건너가면 2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그렇죠. 그 다음에 미술도 과거로 원시종합예술까지 가면은 수천 년 전까지 가게 되죠. 영화는 좀 적긴 하지만, 영화는 좀 짧긴 하지만 게임보다는 길죠. 근데 게임은 기술적인 발전과 스토리적인 발전, 아주 많은 발전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예요. 영화도 기술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지만 게임은 더 발전할 여지가 많습니다. 좋은 시나리오 라이터, 좋은 소설가들이 좋은 시나리오 라이터와 좋은 소설가들이 게임에 들어오면 좀더 우리는 양질의 스토리들을 느낄 수 있게 될 테고, 이미 수없이 많은 그림쟁이들이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 미술가들이 게임 쪽으로 투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영화를 제작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연출력, 그런 노하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아니면 게임 내에 있는 시스템적인 발전, 요런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게임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은 좋은 거죠. 물론 모든 게임이 다 재밌는 건 아니에요. 잘 만들지 못한 게임들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게임을 사랑하고 많은 게임들을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임이 다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없어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스포어를 했었죠. 잠깐 오늘 스포어를 했었습니다. 하스스톤 하기 전에. 스포어를 했었는데, 우주까지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포어가 우주까지 가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주는 너무 광활하고, 스포어는 그쪽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재밌을 순 없어요. 하지만 게임은 여전히 발전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다. 네, 게임은 좋은 겁니다. 전국의 게이머 여러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세요. 게임은 더 발전할 거예요.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게임을 하게 되겠죠. 더 좋은 게임을 하면서, 좀더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보다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게임은 추억이에요. 경험이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2년쯤 있다가 만났는데, 그녀도 와우를 하고 있었고, 나도 와우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아제로서의 필멸자가 되어서 서로 헤어져 있었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저에게는 추억과도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게임을 요즘 다시 한번 하면, 게임을 한번 하면, 옛날에 했던 게임들을 다시 한번 하면, 그 시절에 저를 보게 돼요. 이것 때문에 막 고생했던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경험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잘했던 게임은 오락실 게임. 제가 어렸을 때 잘했던 게임은 오락실 게임들이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원코인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버블버블이라든지 뭐 파이널 파이트, 던전 앤 드래곤, 뭐 무슨 원더보이, 뭐 스트라이커즈 1945, 건버드 2,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다 원코인이 가능했고,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도 잘했었고요, 철권도 잘했었고, 주로 이제 오락실 게임들을 잘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으로는 주로 RPG 게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노우 브라더스도 원코인 가능했었어요. 옛날에. 그때는 정말 오락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펌프도 잘했을 거예요. 펌프 잇 업이라는 리듬 게임. 발로 발판 밟는 거. 그거 이제, 미스터 라간자인가? 미스터, 아무튼, 엑스트라바간자보다 뒤에 있는, 더블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거 있었거든요. 그거 더블로 깼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펑쿠션 프릭스, 드럼 매니아라고 하죠. 드럼 매니아도, 드럼 매니아 세컨드에 있는 곡은 다 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주로 잘했던 게임은 그런 거고, 어릴 적에 또 잘했던 게임은 이제 슈퍼마리오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롱맨 같은 거. 롱맨 정말 잘했었죠. 네, 저도 웬만한 게임은 다 해봤죠. 안 해본 게임이 없죠. 네, 게임 매니아 아니에요. 게임 매니아라서 그 게임 정말 좋아했죠. 네, 난 누군가 또 여기 어딘가 이 노래도 있었고요. 노바소닉 노래 중에 웃기지 마라, 제발 좀 가라,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네, 저도 롱맨 참 좋아하는데 롱맨 좀 연습을 해야 돼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바람 속을 가르는 으로 시작하는 잭스키스 노래도 있었죠. 바람 속을 가르는 내 슬픔. 어? 네, 콘솔 게임 같은 경우 아케이드 게임의 하락세, 그건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도 아케이드 게임은 그렇게 하락세죠. 그 아케이드 게임의 하락세인 이유는 뭐냐면 가정용 게임기와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케이드 게임기가 더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옛날에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팩이 너무 비쌌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용으로 나오는 기판들이, 기판의 제작이 콘솔용으로 들어가는 콘솔의 카트리지 제작보다 훨씬 더 유연했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발전했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된 거죠. 그 요즘은 오히려 컴퓨터로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질문 추가. 우리나라 게임이 성공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요? 전 도저히 답이 안 떠오름. 우리나라 게임이 성공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죠. 게임은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성공하기가 좀 힘들어요. 성공하기가 많이 힘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넥센 같은 거대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서려면 전 대기업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복돌이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복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나라 게임이 망했다라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약간 뭐라고 하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손놀이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데, 뭐 화이트데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판매량이 3000장을 팔았는데 뭐 패치 다운로드는 10만 개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그거는 이제 잘못된 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돌이는 없어져야 되지만 사실 그게 무의미한 게, 우리나라의 스팀 정품 판매량을 보면 아시아에서 2위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2위가 한국인데,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많이 정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도 정품 판매량이 더 높은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된 게, 우리나라가 뭐 정품 안 팔릴 것 같죠? 정품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많이 팔려요. 중국 인구가 10억인데 중국에서 스팀 판매량보다, 스팀 정품 다운로드 양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중국보다, 일본보다 많고요. 일본 중국보다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스팀이 우리나라에게 계속 무슨 뭐 한글 패치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다음이에요. 러시아 다음이기 때문에 정품을 엄청 많이 사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스팀에서 한글 패치를 지원하려고 하고 한글 유저들의 편의를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정품이 잘 팔리는 나라입니다. 복돌이 적은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복돌 때문이다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복돌 때문이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이 제좀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나라 게임이 망한 이유는 우리나라 게임 그 패키지 게임이 망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포 같은 사가 정말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포 같은 사가. 근데 포 같은 사가 하기 위해서 저는 몇 달을 기다렸겠습니까? 발매 맨날 연기하는 게 일이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뭐 발매일 잡고 나서 1년, 2년 동안 미뤘죠. 기억나시나요? 나오고 나면 플레이가 가능했었나요? 불가능했죠. 버그 때문에. 그죠? 버그 때문에 진행도 안 됐어요.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 버그 때문에 진행도 안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전 3 버그 기억 안 나십니까?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버그가 담겨있는 게임을 돈 받고 팔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니들이 복사품 써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게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제대로 안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뭐 외국 게임이랑 우리랑 비교한다. 파이널 판타지 7 버그 없었습니다. 아니 버그가 있다고 할지라도 진행이 불가능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그나 카르타 같은 거 해보면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두 번째 챕터에서 안 넘어가요. 그거를 돈 받고 팔았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망했지만 소프트맥스 손놀이 재미없게 만들었잖아요. 맨날 패치 다운받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뭐, 국산 게임 사랑해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복돌로라도 해주는 게 고마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품이 판매가 안된 이유는, 물론 복돌의 영향이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복돌의 영향이 있었겠죠. 복돌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게임이 재미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버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진행이 안 됐고요. 제가 포 같은 사가 처음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마을로 갔을 때웬 도적이 나오면서 그다음 진행이 안 됐죠. 지웠다 다시 깔고 지웠다 다시 깔고 그거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 내고 배틀필드 4를 샀어요. 근데 첫 번째 미션하고 안 돼. 총 쏘면은 튕겨. 그 게임이 그뭐그 되겠어요? 여러분이 와우를 샀어. 와우를 한 달치를 2만 원을 냈어요. 근데 2레벨 되니까 튕겨. 그뭐할할수 있겠냐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었으면 블리자드가 이런 게임 회사가 됐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했는데 배럭 지으면 튕겨.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잖아. 그런 게임 안 팔았다니까요. 잘 나가는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은 끊임없이 일단 게임을 판매를 할때할수 있는 게임을 판매를 했고 기본적으로 그 후로 끊임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업데이트도 해줬고요. 스타크래프트도 한참 업데이트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판매자로서의 자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정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팀에서 정품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중국, 일본보다 많습니다. 물론 일본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콘솔을 더 많이 해요. 만약에 일본의 게임이 컴퓨터 게임 위주였다면 우리는 일본을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일본의 게이머들이 훨씬 더 많고 일본이 인구수도 1억이 넘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쉽게 이기기는 어려워요. 일본이랑 만약에 우리가 콘솔량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런 비교는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이 복사하기 가장 쉬운데 우리가 복사를 많이 쓰냐, 정품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복돌은 게임을 하기가 어렵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코옵이 일단 안 돼. 코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복돌을 썼다가 갑자기 스팀이나 혹은 뭐 오리진 같은 데서 튕겨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돈 주고 사는 게 맞는 거죠. 멀티가 안 된다는 건 슬퍼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복돌보다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산 게임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뭐 베끼는 거잖아. 국산 게임 다 베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려면 그만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전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의 어떤 멍청함, 투자자들의 지력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도 뭘 믿고 중소기업한테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지원을 하겠어요. 뭘 믿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쉽게 되지가 않아요. 게임 산업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엎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한번 투자했다가 엎어지는 거 보고서 발걸음 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소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게임 산업을 만약에 기간 산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유력한 산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국가가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기업이 나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제가 정말 아 저놈이 진짜 중소기업 다 죽이려고 저런 얘기 한다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중소기업들도 그렇지만 대기업도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넥슨처럼 모든 걸 다 얻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게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좀 그래요. 의지가 없는 거죠.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스팀이 있는데 무슨 플랫폼 문제야, 그죠? 스팀이 있잖아.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왜 스팀에다가 게임 안 올려? 그렇잖아요. 스팀에다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 의지의 문제지. 여러분 창세기전2 다시 하고 싶죠? 창세기전2를 다시 버그 싹 없애서 스팀 버전으로 발매해주면 안 팔릴까요? 팔릴걸요? 창세기전2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 윈도우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스팀으로 팔면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사례들이 이루어지면 한국 게임들도 스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모바일 게임이나 만들고 있는 거죠. 손놀이 뭐 좋은 게임 많죠. 포가튼 사가 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로 PSP 버전 만들어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었지만 그거 스팀으로 내달라고요. 스팀으로 내면 되잖아. 지금 인디게임 만드는 외국의 인디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인디게임 만드는 인디게임 회사들이 인디게임 제작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스팀은 정말 좋은 곳이다. 스팀 여러분 스팀을 가만히 보십시오. 스팀을 가만히 보시면 스팀에 인디게임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인디게임만 따로 소개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인디게임들을 뭐 패키지로 같이 팔아주기도 하고요. 매일 보면은 인디게임들을 세일도 하고 인디게임을 메인에도 올리고 재밌는 것들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텔테일 게임즈 인디게임 회사였습니다. 텔테일 게임즈가 뭔지 아시죠? 워킹 데드 인디게임에서 만든 거예요. 뭐 바인딩 오브 아이작도 인디게임 아니에요? 웬만한 거 인디게임들이죠. 인디게임들이 발전할 수 있어요. 인디게임 제작자들은 스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게임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게임을 만들었다고 치자고. 여기 있는 열댓 명이 게임을 만들었어. 게임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유통이 안 되죠.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스팀에다 올리면 스팀 애들이 알아서 홍보도 해주고 알아서 팔아준다고. 걔네들은 팔면 팔수록 자기들에게 이득이 나니까 좋은 게임이 나오면 그거를 팔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일을 때리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팔아줄 거라고. 그러니까 스팀이 정말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패키지 게임, 즉 다시 말하면 PC 게임, 그거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스팀의 힘을 빌리면 돼요. 밸브 코퍼레이션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걔네들은 팔아주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판매량이 일단 보장이 되는데 스팀은 우리나라 사람들 스팀에서 판매량이 장난이 아닌데 스팀에서 정품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숫자가 장난이 아닌데 한국의 게임 제작자가 한국 게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어는 당연히 지원이고 그러면 엔진도 지원해줘 홍보도 해줘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해주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 제작 기간 중에 베타 테스터들을 모아주잖아. 베타 테스터들을 모아줘서 그것도 베타 테스터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내고 베타 테스팅을 해주잖아. 우리가 버그 체킹 해주고 버그 리포팅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스팀에선 지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작하기에 정말 좋은 맞아요. 얼리 액세스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제작하기에. 근데도 안 나서는 건 의지의 문제지. 만들려고만 한다면 지금 스팀이 있는데 오리진이 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야. 하려면 할 수 있지.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패키지 게임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게임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뺏기는 것도 좀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걸 알죠. 아는데도 안 한다는 거니까 제가 말한 의지의 문제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제작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팔아먹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유통구조도 개선됐고 깨끗한 시장이 됐는데 근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이미 소프트맥스와 손놀이는 날아갔고요. 그리고 새로 게임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안전한 걸 선택하고 투자자들도 안전한 걸 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을 원하죠. 왜냐면 그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번에 김학규 사장님이 새로 게임 만들죠. 그라비티에서 온라인 게임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험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는 얘기예요. 모험할 필요가 없어. 온라인 게임 만들면 오픈 베타 때 사람들 모이는 건 충분히 보장돼. 그리고 게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 대충 MMORPG는 와우만 베끼면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데 뭐. 모바일 게임 찍어낸 다음에 카카오만 붙이면은 대충 한 10위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데. 해보면 되는 거죠. 애니팡 시리즈, 애니팡 비슷한 거, 쿠팡 비슷한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만들길 원하죠. 여러분들이 게임 만든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게임을 만들 능력이 있어. 실력도 있어요.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뭘 원하냐면 안전한 거죠. 안전한 이득. 저 우리 도전해보겠습니다. 스팀 게임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콜 오브 듀티를 능가하는 FPS 새로운 정말 한국적인 FPS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투자자들이 그래 한번 도전해보렸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전해보렴. 나는 너의 도전을 지원한다. 내가 너에게 제작비 100억 원을 주마. 이 말이 돼요? 엎어지면 우리 같이 거지가 되자꾸나.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어느 정도 잃어도 상관없는 대기업이 돈을 좀 밀어달라고, 제작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검은 사막 저도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게임 방송이니까 라디오에서도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네, 검은 사막 얘기는 제가 항상 라라디오에서 늘 하던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검은 사막. 저는 검사라 그러면은 검은 사원이 떠올라요. 불타는 성전 때 레이드 할 때 항상 제가 검사에서 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육렘이 구토인데 구토가 참 구토 때 제가 공대장으로서 많은 벽을 느꼈었죠. 검은 사원.
사실 구토도 어려웠고 데모샤라즈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데모샤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맞아, 맞아요. 1조, 2조, 3조, 4조 나눠서 나눠가면서 맞는 게 구루토그 블러드 보일. 그다음에 구네임이 이제 데모샤라즈였는데, 데모샤라즈는 이제 애들 그 머리에 그거 걸렸을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퍼지는 거, 요게 좀 어려웠죠. 그거 말고는 이제 1, 2단은 탱커 무빙만 잘 되면 잘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공대장 하던 시절에 이야기 하긴 공대장 하던 시절이 뭐 최근까지 했었으니까, 판다리아까지 공대장 계속 했었으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탱킹만 잘하면 됐었죠, 1, 2단은. 탱커 무빙만. 무빙 잘하고, 불길 처리 잘 되고 하면은 쉬웠죠. 아, 일킴님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시청자 참여 코너는 그럼 여기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제가 너무 게임 얘기에 열심히 얘기하느라 못했는데,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있다고요? 게임 교양 방송, 너무 게임 교양 방송이야. 위에 있다고? 위에 어딨지?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 거죠?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다음께 라이노TV 그리고 오늘 특집이니까 제 이야기 그냥 조금 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슈인데, 지난달의 이슈로 해야 될것 같네요. 그죠? 지난달의 이슈. 아, 그리고 예전에 라디오가 좀 뜸해졌던 게그 옛날은 아니고 이제 한두 달쯤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중간에 안 했던 것도 있었네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음악 하나 들으시고요. 음악 듣고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음악, 또 많은 음악들을 우리가 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딱히 여러분들께서 나그 노래 듣고 싶다 하시는 게 없으시다면 자, 그런 없으시다면 비눗방울 듣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아왔습니다. 아, 자, 라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라면 노래는 어울리지 않아. 역시 이거지. 네, 다음께 라이너 TV 순서입니다. 자, 라이너 TV 드디어 동영상 1000개를 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1000개, 그렇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개가 무량하다. 뭐랄까, 목표를 성취를 했는데 1000개를 올리겠다.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게, 동영상 1000개라는 말이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었어요. 아, 막연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올리려는 동영상이 무슨 5분짜리 동영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균 한 30분 정도 되는 동영상으로 1000개, 1000개를 올리겠다 해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도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해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냈고요. 감개무량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구독자분들이, 2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또 아프리카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감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고 또 복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운 좋은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도 운이 좋은 편이다. 좀 더 운이 좋아서 라이너 TV가 좀 더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라디오를 쉬는 동안에 제가 올린 동영상 시리즈들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는 순서죠. 원래 재생 목록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임들은 일단 제가 실황 영상 많이 올릴 때 그때 했던 스탠리 패러블 스탠리 패러블이라는 동영상 시리즈는 꼭 한번 보세요. 스탠리 패러블은 라이너TV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스탠리 패러블. 그 다음 추천드리는 동영상 시리즈는 워킹 데드. 이거는 그냥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워킹 데드. 요 두 개의 시리즈는 제가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데 되게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뭐냐면 그겁니다. 그 퍼즐 앤 드래곤 중에서 필사의 리세 마라편이라고 있습니다. 퍼즐 앤 드래곤 컨텐츠는 리세 마라편하고 초보자 가이드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초보자 가이드는 기본용으로 거인의 탑까지 깨는 거, 요거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필사의 리세 마라편은 라이너가 리세 마라를 하는 걸 담았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굉장히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리고 있는 워크래프트 3 스토리 정리는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정리보다도 퀄리티가 높습니다.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한번 시청을 권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이너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영상들. 첫 번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토리 정리도 정말 자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 보세요. 그다음에 워크래프트 3 스토리 정리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라이너 박사의 공포 게임 연구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오락실 재밌죠. 그리고 스탠리 패러블 재밌고요. 퍼즐 앤 드래곤 리세마라 편 워킹 데드 요 정도 7개 추천드립니다. 7개 추천이 너무 많은데 그만큼 많은 걸 올렸고 재밌는데 묻힌 것들도 많이 있어요. 스탠리 패러블 묻혔어요. 언젠가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다가 라라디오를 발견하시겠죠? 또 새로 오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지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이너 TV 보시면은 구독자가 매일매일 늘고 있죠. 많은 경로로 오십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와우로 오시는 분들, 뭐 프린세스 메이커로 오시는 분들, 디아블로로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께 제가 만약에 이걸 발견하셔서 보신다면 다른 영상들도 한번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TV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1000개 달성했다고 해서 멈추거나 하지 않고요. 그 이상을 위해서 역시 라이너의 목표인 구독자 10만 명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터지면 한 방이 있어, 한 방이. 라이너 TV도 뭔가 한방 터지면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하니까 믿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난달의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제가 항상 한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한화는 그동안 꽤 잘해서 오늘도 졌습니다. 오늘도 졌는데 아직까지 꼴찌를 안 하고 있습니다. LG와 다툼이 있다. 그래서 단독 꼴찌는 아니다. 그게 참 대단하다. 한화도 이제 19번이나 이겼 죄송합니다. 한화팬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한가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죠. 항상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 김태균 선수. 우리 그 삼똑딱이. 그죠? 한화의 똑딱 트리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누군지 아시죠? 이용규, 정근우, 김태균 트리플 똑딱이.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 기대대로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건 유지되고 있고요. 또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추신수 선수. 제가 라이너 TV를 쉬는 동안 라라디오를 쉬는 동안에 라라디오를 쉬는 동안에 추신수 선수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3할 7푼까지 타율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2할 5푼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추신수 선수 너무 너무 롤러코스터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에 대한 라이너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월드컵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뭘 기대하고 있냐면, 과연 펠레의 저주는 이번에 통할 것인가? 그게 좀 관심이고요. 이번에 어디가 우승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대진운이 참 좋아요. 아르헨티나가 대진운이 참 좋은데, 근데 사실 요즘 메시 선수가 폼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아르헨티나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강력하지만, 팀 자체의 힘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스페인은 좀 노쇠화가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생각지도 않았던 팀들이 우승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네덜란드 강하거든요. 독일 강하고요. 벨기에도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 중에 한 군데가 우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팀들은 그러합니다. 우승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 많은 게 있는데, 또 월드컵 하면 제가 또 옛날에 이탈리아를 참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축구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수가 필리포 인자기라는 선수인데 이 인자기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AC 밀란 감독이 되셨습니다. 필리포 인자기 선수가 응원하고요. 제가 인자기 선수가 이제 인자기 감독이죠. 인자기 감독이 된 기념으로 영상이나 뭐 아무튼 뭔가 하나 준비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이요? 이번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한민국?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대한민국 가나전을 보고 오시면 저는 그냥 대답은 가나 전 때 사실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저도 가나전의 참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은 뭐 하긴 우리나라도 뭐 출전은 했으니까요. 네, 근데 뭐 너무 기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러시아를 속이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연막 작전을 쓴 거라면 전 그를 정말 저 사람은 이 시대의 사마 중달이다. 사마의가 여기 있다. 제가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데 정말 전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라면 튀니지와 가나는 페이크였다. 튀니지와 가나에게 진 것은 러시아와 벨기에를 이기기 위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정말 홍명보 감독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적어 보여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단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못 이길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모르는 거니까. 네,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월드컵 준비해서 축구 게임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괜히 제가 축구 게임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파이팅 이랬다가 3패하면 좀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이에요. 네, 잘 될 거예요. 잘 되길 바래요. 파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오른손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오른손. 네, 오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우기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오른손이 아니었느냐.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일들 지난 5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말할 순 없으니까 음악이라도. 예, 뭐 이게 뭐 음악 바꾸는 게뭐 대단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세월호 사건의 수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수색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어느덧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참사 57일째 아직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 슬픈 사건이죠. 참사가 일어나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단한 명의 구조자도 나오지 못한 정말 슬픈 사건인데 여전히 진행형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잡히지 않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세월호 문제는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얘기죠. 게임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게임 얘기들이. 새로 발매된 게임도 많고, 재밌는 게임도 많았었는데, 사실 저도 세월호 문제 이후에 좀 의기소침한 것도, 저도 그랬었습니다. 부디, 한 명의, 단한 명의 실종자도 남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축구 얘기하다가 또 세월호 얘기 나오면 여기서 라디오를 끊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디오가 좀 짧았어요. 왜냐면 오늘은 특집 라디오이기 때문에 요일별 주제가 안 들어갔죠. 글로벌 게임 투데이를 하는 날인데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일별 주제들이 많이 있죠. 고민도 클리어라든지, 뭐 많은 게 있고, 고민 상담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고민 상담과 이 부분을 제외한 채 특집으로 진행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라디오는 부활할 겁니다.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이제, 라디오를 어지간하면 할수 있게, 이제 방학도 되고 하니까, 네, 그때,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지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음악 바꾸고, 그러면. 자, 괜찮아요? 언제든지. 네, 조금만 더 얘기해볼까요? 라디오 조금만 더 길게,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더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2탄 한번 해볼게요. 라이너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 해드릴까요? 개인적인 거 너무 개인적인 건안 되고 너무 개인적인 건좀 그렇고 개인적인 이야기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방송 시간이 자정 근처인데 안 피곤하시냐고. 피곤하죠. 항상 피곤합니다. 전늘 피곤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피곤하고. 항상 피곤을 달고 살아요. 게다가 몸도 많이 안 좋잖아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피곤하죠. 낮에는 주로 병원에 있고. 피곤하죠. 피곤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퍼즐앤드래곤은 13일까지는 제가 모바일 게임을 못합니다. 좀 일이 좀 있어요. 모바일 게임을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 집안에 한 분이 휴대폰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빌려드렸어요. 근데 받아오려면 제가 13일날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요. 딱 이틀만 빌리자고 하셔서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 카톡이 지금 좀 터져 있겠는데? 천화 이후의 계획. 천화 이후의 계획은요, 좋은 질문인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천화 이후의 계획은 일단은 2000화, 2000개까지. 목표로는 일단 삼는데, 2000개까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8월까지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달아서 이제 좀 대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라이너 TV를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획 위주로 나아가려고요. 그러니까, 라이너 TV는 기획, 좀 더 많은 기획,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휘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방송을 쭉 하고 싶어요. 좀 더 길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시청자가 많이 늘어야겠죠. 네. 친구는 많아요. 저 친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친구는 많죠. 네, 다른 건 없나요? 천하 이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좀 기본적으로는 일단 8월까지는 무조건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제 건강 상태를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는 약속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이후에 제가 몸이 좋다면 방송도 계속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가 늘어야 돼요. 저는 좀 더 많은 시청자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 자, 앵콜인데 이거 추가인데 다른 건 없을까요? 모르죠. 8월 이후에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아마 꽤 높은 확률로 살아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됐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8월 이후를 봐야 돼요. 저는 뭐 병은 되게 많아요. 근데 괜히 이제 뭐 그런 병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막 동정심 먹기, 전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안 돼, 그런 거.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막 별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자, 다른 거 없나요? 병세에 대한 질문 말고, 병 얘기는 이제 그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자,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너님을 좀 더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든지 라이너님 그 팬카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되죠?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자막을 잘 쓰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천화 특집 영상을 잘 만드셨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더 해주셔도 됩니다. 칭찬 더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팬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영상 편집 배우셔서 저의 편집을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팬카페는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 말려요? 만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만든다고 제가 뭐 화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를 막 홍보해주고 싶은데 부담될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 칭찬 많이 받아요, 요즘.
아우 너무 너무 재밌대. 아, 라이너 TV 맨날 본대요. 유튜브에서 맨날 본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너의 어떤 게임 진행과 이런 말하는 것 그리고 재미가 너무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도 되겠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제가 이건 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아 내가 뭐 그렇게 라이너 TV가 그렇게 훌륭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랬는데 아 충분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럼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그렇고요. 다른 질문은 없나요? 다른 질문. 자, 이렇게 훌륭한 라이너 TV에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던데. 아, 제 친구가 제가 저런 말 했더니 버릇 나빠졌다던데. 네, 버릇이 나빠졌다. 아, 그런가요? 아, 버릇이.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팩트만,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 그, 진격의 거인 얘기는 좀안 하시는 게, 아, 저랑 이제, 그, 검색어 경쟁을 하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원치 않습니다. 요즘은 라이너를 치면 라이너 TV가 뜹니다. 네이버에서. 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10분 거의 다돼 가는데요. 없으시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너 TV는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라이너 TV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늘의 라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라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라라디오에서 21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라이너TV 제공입니다.